한국에서도 조금씩 작동하는 모습.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드라마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서비스한 게 예,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4편의 웹드라마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 원래는 이제 업계에서 유일하게 웹드라마 전용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몇 달 전만 해도 보도자료가 이렇게 대답도 드리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TV에서도 카카오TV 출시하시면서 웹드라마 전용단을 묶으셨고요. 그리고 KBS에서도 KBS 공업 내이긴 하지만 거기에 KBS 웹드라마 전용단이라는 메뉴를 얼마 전부터 서비스를 하고 계시죠. 사실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점이 이걸 누가 보느냐입니다. 그래서 웹드라마라고 하면은 되게 우리 생각하기에는 왠지 슈텐들이 제일 많이 볼 것 같아. 뭐 이렇게 아, 그런 걸 누가 봐. 아, 좀 다 아이돌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막상 저희가 작년 말까지 주요자료이긴 하지만 작년 말까지도 30편 정도를 좀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 의외로 10대, 20대, 30대가 굉장히 골고루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전통적인 드라마 시청층이 좀 옮겨온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한국도 그렇고 다른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텔레비전을 보는 시청층이 점점 이제 좀 나이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한국 방송작가협회에서 요즘 하신지라는 일본 작가분을 모셨다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에서 그 요즘 하신지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텔레비전 앞에서 할머니들을 좀 치우고 싶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약간 과격한 발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사실 현재 되게 열심히 글을 쓰고자 하는 작가분들이 보기에는 계속 시청층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불안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시청층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소문도 내줘야 되고 이 콘텐츠가 굉장히 핫하다는 걸 계속 증명해주는 사람들이 결국에 그 시청자들인데 그 시청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걸 다 안 하죠, 아무래도. 10대, 20대, 30대는 모든 소비 트렌드, 그리고 이런 식의 문화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속 리딩하는 주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엔 지금 다 웹과 스마트폰에 걸려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예, 산업 자체를 다르게 보는 시간을 좀 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웹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좀 봤는데요. 사실 가장 의외의 생각하고 떠오르는 지점들은 아, 잘 만들어진 이미 웹이라는 소비층에게 최적화된 어떤 컨텐츠 스토리텔링을 발굴한 그리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당히 많은 웹드라마들이 웹툰이나 웹소설을 통해서 이미 아, 이거 웹에서 통하는 컨텐츠야. 웹의 핵심적인 계층들이 충분히 즐길만한 컨텐츠라고 판단된 것을 가지고서 웹드라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좀 재밌는 게 그냥 웹툰으로 만들고 웹드라마로 그 웹소설로 만드는 것들이 과연 웹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베스트한 지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 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시청자 층이랑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물론 많은 연령층이 웹을 본다고 하지만 어쨌든 집중적으로 보는 거는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층인데 틀인데 드라마라는 거는 장르적으로나 뭔가 그 내용 자체가 품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범용적으로 작품으로 인식이 돼야지 사람들이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팬무비라고 들고 보통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팬이 있어서 10대나 이런 친구들한테 소비되는 형태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많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내가 딱히 이 새로운 뭔가 컨텐츠라는 거에 현혹되지 않아도 그냥 이게 작품으로서 다가와야 되는데 그 작품으로서 다가와야 되는 계층 자체가 10대만 있는 게 아니라 20대, 30대까지 상당히 의외로 골고루 퍼져있다 보니까 웹툰이나 웹소설을 무조건 그냥 드라마타이즈를 한다고 웹드라마가 된다고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은 가장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초기에 굉장히 안정적인 스토리로 기술된 무엇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실제로 최근에는 다양한 변수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린 지점은, 굳이 웹툰이나 웹툰처럼 웹에서 뭔가 고증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기존의 창작자들이나 조금 더 그냥 이 소비자 자체를 바라보면서 뭔가 창작을 하려는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여서, 그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좀 반응이 좋았다, 혹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작품들이 이제 뭐 출출한데라든가 취업전쟁에 소각된 작품이 있고요. 실제로 이 두 작품은 저는 사실 인상적이었던 게 저 취업전쟁 최 달린 덕글들이었는데요. 대학생 컴퍼니가 만들었습니다. 전체가 다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곳에서 만든 곳인데, 저게 이제 노량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왜 텔레비전 틀어보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미식 프로도 그렇고, 뭔가 이거 보면은 20대 핫 트렌드 핫 플레이스 이러면서 막 성수동 창고도 나오고 홍대도 나오고 이태원도 나오잖아요. 근데 저 웹드라마에서는 20대 핫 플레이스로 노량진을 줍니다. 그래서 진정한 노량진, 노량진 핫 플레이스, 예, 고시들을 꿈꾸며 그 안정된 직업을 꿈꾸며 인생을 유해한 청춘들이 사는 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고시 준비한 친구들 얘기인데, 덕분에 달려있는 게 이제 좀 흥미로운 거죠. 나 그 고시촌 어디 어디에서 나도 한번 다니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미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엑스트라를 무료로 해주고 싶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소통이 좀 벌어지는 지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출처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먹방이 이미 좀 약간 넘어가서 이제 콩빵도 좀 시대적 지점이 좀 오긴 했지만, 20대, 30대 여성들의 어떤 감수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시대 정서를 포함해서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책 하나를 기획해도 요즘에는 어쨌든 몇 개월씩 걸리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제작해서 사용자들한테 바로 반응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산업이 되고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지면은 결국엔 한번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회전할 만한 무언가가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게 저희가 3월에 채널을 배설해서 제공했었던 이제 우리 역시 엑소가 된다는 작품이 있는데요. 사실은 한국 영화 같은 경우도 그 관객 1000만 시대라는 거를 그 처음 접했던 순간을 저는 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때 이제 뭐 실비교라든가 태극기기라든가 1000만을 돌파하는 영화가 거의 동시에 나왔었죠. 근데 그때 그 1000만 돌파에 상당히 많은 배경에는 멀티플렉스가 있었고요. 저희가 성편제가 100만이 넘어가도 정말 엄청나게 회자가 됐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사실 성편제와 태극기기라든가 그리고 실비교하고의 차이는 멀티플렉스라는 새로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세팅이 됐던 시점이거든요. 멀티플렉스 스크린이 가장 많기도 하고, 가장 정말 동네마다 지역 하나씩 다 들어와서 이제 종로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얼마든지 원하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한국 영화의 1000만 시대가 되려 한 것처럼, 엑소의 웹드라마가 그런 엑소의 팬덤이라는 지점이 있었지만은, 이게 한 웹드라마라는 것을 저희가 서빙하고 난 지 한 2년, 3년이 됐어야 이런 식의 1000만 넘는 웹드라마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과 지난해도 100만 넘는 웹드라마가 한 3분의 1 정도였어요. 저희가 이제 릴리즈하는 것들에 한 3분의 1이었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진짜 100만을 찍고 가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저변의 확대가 됐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꼭 웹드라마를 알아서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웹에서 꾸준히 볼만한 컨텐츠, 그리고 그중에서도 동영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또 제작사분들이랑 만나보면은 저희의 고민이기도 한데요. 아직은 이게 새로운 컨텐츠다라고 얘기는 되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정말 완벽한 어떤 수익 구조를 짜내는 거는 아직도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도 한국에서의 드라마 제작 환경이라는 거가
지금 뭐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 쪽 하류라든가 중국 쪽 온라인 서비스들에서 중국 쪽으로 뭔가 구매에 대한 리스크를 밝히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고가를 다시 회사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들도 있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12제가 도입되면서 좀 예상치 못하게 제작사들이 이제 준비하던 것들이 좀 딜이 좀 깨지는 경우도 있고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요즘에 가장 고민하는 지점은 웹드라마 콘텐츠가 더 많이 다양해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재미있게 회전했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가 가능해지려면 결국에 이걸 만드시는 분들이 최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그냥 뭐 특정 뭐 회사가 돈을 내는 형태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플랫폼 자체가 가진 경제력 그리고 수익 모델 같은 걸 계속 개발을 해서 그거에 준하는 수익과 안정성을 참여하시는 제작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동영상 서비스를 하는 모든 서비스가 그렇지만 모든 서비스에서 이거를 이제 그냥 재생수 관련된 어떤 비행만으로 수익을 뽑는 거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저희는 이제 주로 기사에 보는 것들이 뭐 유튜브에서 뭐 장난감 리뷰에서 뭐 꼬맹이가 뭐 몇십억 번다더라 이렇게 뭐 싸이가 뭐 강남스타일을 한번 해갖고 어떻게 벌었다더라 하시면은 수많은 영상 중에 정말 몇 개만이 그렇게 성공을 하는 거고요. 그 재생수 기준이라는 것 자체도 그 재생수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들을 짠다라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올 3월부터 웹드라마 특화 광고 상품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해당하는 채널에 웹드라마가 플레이될 때그 웹드라마만을 타겟으로 하는 어떤 광고 같은 거를 지금 집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상품으로 판매가 되는 거라서 관련한 수익들은 제작사랑 쉐어를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지난달이죠. 네, 지난달에는 이 영업 상품에 대한 영업권 자체를 제작사들에게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은 제작사가 오픈, 영업을 하실 수 있고요. 제작사가 아니시면은 네이버가 영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 내에서 이렇게 영업권을 오픈한 사례 자체가 현재까지 이제 웹툰이랑 웹어드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세 번째 사례가 됐고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드라마라는 게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세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제작사들과 협의하면서 더 나은 수익 모델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웹드라마가 보통 뭐 기사 같은 데서 보면 알죠? 뭐 5분에서 10분 사이에 뭐 짧은 모바일 클립으로 스냅컬처가 들리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는데요. 정말 그러면 모바일 웹드라마라는 건 10분이 최적인가요? 뭐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왜 10분이죠?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고요. 사실 이거는 재생수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똑같이 1시간짜리 러닝타임이 있으면 걔를 6개를 통해서 클릭이 6개가 발생하면은 재생수가 더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지점도 분명히 있고요. 물론 1편에서 2편으로 2편에서 3편 가면서 시청자가 떨어지는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현재까지는 잘라서 봤을 때 재생수가 해당하는 광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10분 혹은 5분, 15분까지를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오픈 IT처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이제 로프 오리지널이라는 데서 직접 제작을 하신 케이스입니다. 올드보이즈라는 웹드라마고요. 42분입니다. 이 42분짜리가 몇년 전에 이제 오픈해서 거의 중국에서 이 작품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제 웹시리즈들,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등장을 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이 42분인데, 저도 사실은 처음에 볼때좀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보는데, 내가 이걸 과연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끝까지 볼수 있을까? 너무 긴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라마가 재밌을 것 같네요.
하지만 사실 오픈드리는 관련 분들에서 내가 얼마나 몰입도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더 까다롭게 느껴진다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더 많은 형태의 영상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웹드라마로 보는 동영상을 시작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웹시리즈 굉장히 다양한 범위로 확대를 해보면 저희 그 다크나이트도 잘 알려진 조스포드 매직인데요. 헐리우드에서 제작자이기도 한데요. 제작자인데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빅히드레코드라는 사이트로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일반 사용자들은 그냥 일반 유저들의 사진이나 영상이나 가사나 시나리오 같은 걸 받아서 한번 튜닝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고요. 그 만들어진 결과물에 대해서 사용자들이랑 익스피션을 합니다. 그래서 요 작품 같은 경우가 이제 엔터테이닝을 추천을 시켜서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렇게 나와요. 12개의 사진, 75개의 음악, 5개의 곡을 보내줘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라는 걸 이제 드러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좀 반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요. 계속 이런 식이 이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웹툰이나 웹소설들을 가져다가 웹드라마를 만들다가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모바일스러운 건 뭘까? 라는 고민을 하는 거고요. 최근에는 네이버에서 독점 구매됐던 CCM2TV 같은 경우가 답을 좀 보여주기도 했죠. 근데 사실 CCM2TV는 그 프랑스에 있는 브레프라는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쇼츠 시트콤이 있습니다. 330초 정도 분량이고요. 한 달에 약간 인터넷가 있는데 결국에는 드라마라는 거는 형태적인 인터넷을 떠나서 그 안에 스토리를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좌우된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CCM2TV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작품을 보고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지점이 그 많은 분들이 편집이 빠르다라는 지점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저는 편집이 그냥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영상 볼 때 재미없으면 막 스킵 누르잖아요. 근데 그 스킵을 이미 편집에 다 적용했구나. 내가 진짜 안 보고 싶은 거 다 빼버리고 완벽하게 인터넷에서 사용자의 어떤 행동을 바라보고 그 행동에 맞춰서 영상 나의 아웃풋을 뽑아내는구나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이런 식의 계속 아까도 극장 얘기를 했지만 극장 관리 시작할 때 얘기를 한 것처럼 새로운 전통적인 관람 환경이 아니라 새로운 관람 환경에 맞는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발생을 할 거고 그거에 점점 부응하는 사용자들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그 요즘에도 고민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논의의 대상처럼 알려놓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유튜브 캡처 앱을 쓰면 이제 동영상 얘기하죠. 찍을 수 있는 딱 그 앱을 켜면은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메시지가 가로로 돌려봐 폰을 그래 그 가로로 돌려서 찍어라라는 이제 메시지가 떴어요. 안 그러면 이제 나중에 플레이어 가운데 이렇게 나오니까 옆에 되게 재미없고 안 예쁘게 생성되고 근데 앞으로도 그래야 되나? 왜 가로로 돌려야 되지? 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리 저희가 모바일 시대를 얘기를 했지만 모바일에서의 업로드가 별로 진행되지 않았고 모바일에서의 촬영이라는 거는 별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찍고 모바일에 올리지만 결국 똑같이 가져오죠. 근데 이제는 단순히 뷰잉하는 것 자체도 전통적인 관람 환경, 아까 얘기한 TV, 극장 다 가로죠. 여러 사람이 나와서 굉장히 스펙타클한 장면들을 연출하기 좋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점점 개인 안에 모바일 기기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내가 왜 가로로 돌려야 되지? 플레이어를 그냥 새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라는 지점까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바인의 화면인데 바인이 이제 모바일을 찍어서 올리는 게 이제 가장 익숙한 행동인데요. 여기는 그냥 보셔도 가로 화면이 아니죠. 세부에 좀 더 익숙한 모양을 보여주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어떤 기준들이 흔들리는 시점이 온 것 같고요. 이게 그냥 모바일에서 드라마를 좀 말리를 떠나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바라봤던 가로 플레이어가 정말 맞는 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는 기준 정결해야 돼? 라는 구조가 맞는 건가? 그 모든 게 다 사라지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저는 사실 아직도 허니버터칩을 먹지 못했습니다. 너무 버는 게 힘들더라고요.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스냅컬처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의 옷드라마는 저는 사실 약간 허니버터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허니버터치처럼 대부분적인 엄청난 신경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뭔가 굉장히 강렬한 자극들도 좀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콕 튀는 막 지점들도 있고, 하지만 여전히 약간 특정한 층에 좀 머물러 있는 느낌인데, 이게 이제 정말 더 많은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냥 감자칩이, 그냥 감자칩이 더 맛이 다양하거든요. 약간 국도 있고, 고도 있고, 고도 있고, 선택의 국도 다양하고, 더 오래 길게 동안 사랑하는 사람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의 드라마가 허니버터칩이라는 앞으로의 드라마 혹은 다른 웹시리즈들은 일반적인 감자칩처럼 저희한테 정말 익숙하고, 허니버터칩처럼 구하기 어려운 정말 놀라운 과자가 아니라 정말 익숙하지만 늘 먹고 맥주 마실 때 늘 챙기는 그런 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웹드라마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는 좀 가볍게 단어를 던지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저희 네이버 팟캐스트에서도 웹드라마나 다양한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고 사용자들의 새로운 니즈들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